새 날개짓을 힘차게 펼치고 있는 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들을 맡고 있는 할라이트의 문드등, 꼬마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품천등을 맡고 있는 골로글렌즈를 맡고 있는 기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저 뭐야 이거 저 뭐야 이거 취미생활의 성대모사 연습이에요. 축구 전문가 신문선입니다. 왼쪽은 이영표, 오른쪽은 송종국, 노래는 김종국. 그랬나봐. 앞뒤는 프림, 프림은 넣지마, 애들은 먹지마. 꿀이에요. 은퇴하긴 아깝다. 타자들의 방망이가 쾅쾅쾅. 타자들의 방망이가 쾅쾅쾅. 요즘 신인 아이돌이 4살, 5살이지만 체력이 괜찮다 잡으니까 이게 아니야. 잡으면 못하겠어요. 선생님. 아니 아직 이제 슬슬 약간 망가지는 단계가 아니야. 오는 내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의 리더답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 이길 수 있는 저희가 그래서 UFC 김동근 선수를 하려고 했지만 열심히 해야죠. 자 우리 하이라이트의 하늘 같은 선배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하늘 같은 선배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왔다 이 친구들 선배들이죠. 아 왔다 이 친구들 선배들이죠. 감사드려. 감사드려. 안녕하세요. 자 이쪽 크락스. 기립성 빈혈. 자 우리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예. 대선배님 우리 크락스. 크락스 선배님들. 크락스 선배님들. 자 우리 크락스 시청자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셋. 안녕하세요. 아 두 분들 데뷔를 앞두고 있는 하이라이트라는 그룹이에요. 두 사람도 안 오세요. 데뷔를 앞두고 있는 하이라이트라는 그룹이에요. 두 사람도 안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연예계에서 살아남는 조언 좀 알려주세요. 살아남는 조언을 네, 알려주겠죠. 아 우리 크나크리 데뷔가 언제죠? 앉으시고요. 저 2016년 3월 3일입니다. 하이라이트 데뷔가 언제죠? 저희가 아직 데뷔 못했죠. 13일. 1년 선배네. 1년 선배. 딱 1년 선배네요. 1년이면 와 엄청나죠. 우리 크나크리 선배님들 우리 하이라이트 후배들을 위해서 좀 그 1년 동안 활동해보니까 방송은 이렇더라. 누가 좀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방송은 편하게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저희 진짜 즐기는데 바로 이제 다 하시는데요? 우리 바로 하는데 혹시 좀 이렇게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 혹시 눈에 좀 확 띄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친구 잘 되겠다. 이 친구 좀 잘 되겠다. 이 친구 잘 되겠다. 이 친구 좀 잘 되겠다. 긴장됩니다. 그 중에서 얘는 잘하면 살아남겠다. 자 우리 저 승준 선배가 얘기해봐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용준형님 신발이 저랑 똑같아요. 용준형님 우리 후배 용 후배. 용준형님 준형이래요. 준형이래요. 준영 씨라고 해요. 괜찮아요. 네. 준영 씨. 아 준영 씨가 좀 네. 눈에 띈다. 네. 준영이 또 다른 분들 지금 아 크나크린 네 분이고. 하이라이트 다섯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은 설정을 못 봤거든요. 자, 인성군은 누가? 아니, 혹시 모르죠. 저는 양요서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이요? 선배님? 뭐라고? 내가 선배다. 아, 내가 선배라는 거야. 요섭이. 아, 요섭. 선배님. 양요섭군이라고 하세요. 네, 요섭. 꼬마 정국으로 불러도 됩니다. 아, 우리 꼬마 정국군이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아, 뭘로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꼬마 정도입니다. 약간 뮤지컬도 하실 것 같아요. 맞아, 아, 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훈 군은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준영 씨. 아, 준영 씨. 준영 씨. 준영 씨.
시작해서 윤두준 군 자기인 줄 알고 대신 기대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희준 씨는 누가 어떤 후배가 눈에 들어요? 두준 씨. 아, 여기가 아니라. 두준 씨. 아, 여기가 아니라. 야, 이런 거. 야, 좋다, 좋다. 야, 연기 아니? 야, 잘하네. 하나 배워갑니다. 잘하네. 두준군이 왜요? 아 이게 체격 같은 게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 아이돌이야. 아 그래서 축구 얘기로 빠졌으면 아이돌로. 좋겠다고. 축구를. 아예 축구기로 빠졌으면. 넌 여기까지다. 이번에 아육대에서 날릴 것 같다. 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 귀강구라고 동구는 아직은 안 보여. 선배님들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안 될 애들이야. 아니 그냥 안 될 애들이야. 그러면 기강이랑 동훈군한테는 뭐가 부족한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신인이면 좀 풋풋하고. 맞아요. 애교가 많아야 될 것 같아. 아, 애교. 애교. 네. 이렇게 보기에 동훈 씨는. 동훈 씨는. 되게 조각같이 생기셨어요. 아, 근데 거기에 진짜? 정말 애교가 있으시면 정말 귀여우실 것 같아요. 아, 애교. 아니, 또 선배가 또 애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 볼 수 없죠. 안 볼 수 없죠. 선배님, 선배님한테 애교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선배님한테. 네. 승준 선배님한테. 승준 선배님, 뿌이뿌이. 승준 선배님, 뿌이뿌이. 아니, 풋풋함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풋풋하잖아요. 풋풋해요, 풋풋해요. 아니, 풋풋함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풋풋하잖아요. 풋풋해요, 풋풋해요.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선배님들이 좋아하니까. 선배님들 웃게 하는 게. 희준 씨도 마지막으로 뭐. 아 저는 이제 기광 씨 애교 한번. 아 저는 이제 기광 씨 애교 한번. 아 애교. 아 기광이. 아 우리 기광. 또 연예계 일년동 해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을 또 애교 좋아하시고. 근데 이게 애교를 하면 할수록 긴장도 풀리고. 저 친구가 데뷔 전에 강국 애교를. 딱딱해 지금. 딱딱해요. 지금 기광이 딱딱해요. 아 너무 딱딱했어 지금.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우리 희준 선배님한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선배님 사랑해 정말 받으세요. 선배님 사랑해 정말 받으세요. 선배님 사랑해 정말 받으세요. 아 역시 후배답게 애기가 있어요. 네. 아 이 두 팀 다 아니 이 두 팀 다 다리 저래요. 왜, 왜, 왜. 다리가 저래요. 아 서로 다리 주물러 주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저 웃음 소리 되게 나뒤던데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KNK가 그 예전 그 비스트에 완전 엄청난 팬이었다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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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우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라이트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가 더 좋아했어요. 저희가 더 좋아했어요. 네. 엄청 진짜 좋아했어요? 네, 선배님 저희랑 나이도 되게 비슷한 동년배고 제가 약간 그 이름이 있어. 선배한테 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선배니까 먼저 구비스트가 좋은 이유. 멋있는 것도 되시고 귀엽기도 하시고. 아, 하긴 하긴. 그리고 인정하다 맞다 맞다. 그, 멋있는 것도 되시고 귀엽기도 하시고. 아, 하긴 하긴. 그리고 인정하다 그건 인정해 진짜. 맞아. 멋있고 귀엽고 네. 다 해먹었었죠, 그분들이 진짜. 아, 그냥 씹어먹었지 뭐. 아, 그분들이. 또 뭐 인성군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녹음실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아, 아 야, 그, 아, 그분들 진짜. 아, 저 맞아, 진짜 영광이겠다. 아, 저도 한번 뵙고 싶은데. 네. 미스트 걔네들 쩔어. 되게 빛났어. 어쨌든 뭐 우리 크나큰 친구들이 그 굿비스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리스펙이. 예, 리스펙이. 아, 리스펙이 뛰어났습니다. 저희가 그 크나큰을 부른 이유는 우리 윤두준 군께서 요즘 신인 아이돌 4, 5살이 어리지만 체력은 비슷하다고. 네, 선배님들 평균 연령대 몇 살이시죠? 리더가 몇 살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25. 그 하이라이트는 막내가 몇 살이에요? 26살이에요. 할만하네. 할만하네. 그래서 우리 하이라이트와 크나큰이 4대4 줄다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줄다리기요? 아~ 못 이길 거 못 이기는데. 이거. 그럼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요. 제가 한 명 빠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한 명 빠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저는 제가 빠질게요. 전 자부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순간 검증이 안 된 거잖아. 막내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내가 빠지. 내가 봤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네. 줄다리기가 네. 가장 작고 가장 체격이 작은 사람이 빠지는 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형님들 넷이하고 막내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막내가 빠져야죠. 응원해야죠. 우리 뭐 단판으로 할까요? 3판 양승으로 할까요? 단판 단판으로 하죠. 단판으로. 단판? 예, 단판으로 하시죠. 선배님들 어떻게 할까요? 네, 단판 괜찮아요. 네, 단판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복 그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벌써 즐거워 하는데? 준비. 티어 되나? 진짜. 벌써 즐거워 하는데? 준비. 구 비스트의 힘 장난 아니야. 구 비스트의 덕후들이 지금. 어? 야, 이게 뭐라고 긴장된다. 기준이 몸에다 감았어. 야,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아. 자, 갑니다. 준비! 준비! 시작! 우와! 우와! 야,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랑 동호회랑 바꾸자. 형, 아, 그럼 제가 이렇게 두지? 이거 여러분, 앞에가 제일 중요해. 중요해. 앞에가. 형아, 완추 할 때 추에서 땡기는 거야. 완은 줘. 완추. 오케이. 이번에 좀 가지고 놀아. 후배들한테 이게 방송이다라고 말해줘요. 준비, 시작! 완추! 시작! 구호 맞춰주신 거예요? 네. 아, 정확하게 완 최에서 찍는 거예요. 얘네들은 완에서 죽어. 야. 저희 다섯 명 대 이렇게 네 분 한 번 하면 안 돼요? 이거 번외전 괜찮습니까? 네. 다섯 명 대 네 명? 네. 개인배니까. 야. 자, 이거 5대4. 번외.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야. 이거 진짜 이거 안 되면. 자존심 이미 다섯 명 꼈을 때부터 자존심은 없는 거야. 아니야. 우리 저 여기 있다. 내가 야, 서로서 옆고 발 주고 웃고 누워버릴게. 발 주고 웃고 누워버릴게. 준비. 5대4. 저 진짜 자존심. 시작. 야 진짜. 야 진짜. 시작. 야 진짜. 시작. 야 진짜. 세네. 아, 장난 아니네. 저희 음식 덕후인가요, 이제? 야, 5대4로 해도 안 되는구나. 안돼 너무 귀여워. 아, 우리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크나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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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우리. 네, 줄자리기 하러 오셨어요. 줄자리기. 네, 우리 그 신인 그룹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야. 감사합니다, 우리 크나큰.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요. 멀리 못 나가. 고마워요. 자, 하이라이트. 자, 우리 두 번째 멤버입니다. 우리 용준영 군. 예. 스스로 밝고 귀여운 걸 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이라이트 큐트파의 거장이다. 아, 거장이죠. 거장이죠. 아, 예. 다른 멤버들 다 알고 있네요. 아, 네네. 워낙 근접할 수가 없죠. 다른 멤버들 볼 때 우리 준영 군이 굉장히 귀엽습니까? 아, 그럼요. 아, 예. 유명하죠. 과즙상에다가. 아, 과즙상에다가. 아, 그렇네요. 얼굴이 약간 우리 그 조인 선배 닮았네요. 요즘 뭐 과즙상 이런 거 많은데 원조 과즙상입니다. 조이급으로 굉장히 상큼하고 애교많은. 어서 좀 세팅하죠. 큐팅.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그 부분 샤샤샤 아시죠? 예, 그 부분 우리 큐트파이 거장 답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진짜 형 미워요. 아니 언제 봤던 형이에요? 네? 언제 봤던 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에? 이제 잘 열심히 해서 같이 프로그램 해야죠. 예. 얼굴 선후배답게 지금 이제 천천히 알아가요. 알았죠? 자, 우리 그 트와이스의 왜 분노 조절의 문제가 좀 있네. 괜찮아? 아, 자, 신인다. 아, 신인다운 패기가 넘치네요. 가자, 가자. 파이팅. 네, 파이팅 있어. 자, 음악 나와 주시고요. 와, 야, 야. 갑니다. 음악 주세요. 역시 무드등이네. 이야, 정말 깜짝 놀라서 심쿵했습니다, 오랜만에. 네? 근데 저희가 그 듣기로는 그 큐트파의 그 양대 거장, 영준형 말고 또 우리 두준 군이. 아, 네, 그쵸, 그쵸, 예. 네, 또 우리 두준 군이. 아, 네, 그쵸, 그쵸, 예.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훌륭하죠. 아, 골반 큐트, 골반 큐트. 예, 예. 예, 매일같이 화장실에서 실전처럼 연습한다고. 네네네. 자, 샤샤샤 부분, 우리 신인다운 패기로. 어떻게 신인다운 패기랑 가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잘하지 뭐. 샤샤샤. 야, 저 이분하고. 아, 역시. 잘하지 뭐. 샤샤샤. 야, 저 이분하고. 아, 역시. 아, 역시. 애교. 아, 실제 내기에 강하네요. 네? 아, 그리고 오빠야가 있어요, 오빠야. 오빠야. 또 뭐예요? 오빠야. 오빠야. 아, 명곡이죠, 명곡이야. 명곡이죠. 오빠야 가야죠. 오빠야 가야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보여주세요. 오빠야? 오빠야. 이게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애교죠. 애교예요. 세상에. 네. 정말 신인답게 정말 하고 싶어서 뭐 어쩔 줄을 모르네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하고 싶다고? 자, 신인에게 줄 수 있는 저희가 그 크나큰 기회입니다. 진짜 많이 밀어준다, 우리. 네. 자, 음악 주세요. 나의 못 볼란다, 얘. 빨리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겨. 잘하는 거 봐. 빨리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혼자 쿵쿵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살생이 넓을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살생이 넓을 장국이. 애교만 해버리지 마. 방송에 딱
애교까지야. 애교만 나가. 야, 너 BJ 해라. 내가 풍선 쏠게. 야, 잘한다. 아, 진짜 이것까지, 이것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아, 안 돼요, 야, 안 돼요. 이거 멋있는 건 날려. 어, 멋있는 건 안 돼. 절대 못 날려. 자, 그럼 또 양대 삼대 가야지. 예. 아, 저한테 다른 친구 한번 더 해봐. 오빠야 가야지. 다른 친구 한번 해야 돼. 진짜. 신인답게, 정말. 초심. 아, 이거 진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 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 오빠야! 아니, 얘 파트인데 그냥 이해를 안 되겠네? 아, 진작에 좀 시켜달라고? 그렇죠. 아유. 왜 이제 시키자는 얘기죠? 아, 정말 아, 하이라이트 똘똘 뭉쳤네요. 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자, 갑니다. 자, 우리 하이라이트 윤두중군에게 입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파티하게.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타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니. 아파트 아른아른 노리는 삶, 생기는 불닭. 아파트 아른아른 노리는 삶, 생기는 불닭. 잘한다, 잘한다. 터져요. 아, 터지네. 안 돼. 멋지게 다 날려. 잘했네. 아, 정말 우리 하이라이트 애교미가 폭발하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입덕하려고. 아직 못 키나봐요. 예. 아직이라뇨, 이제 시작인데요. 그럴까요? 예. 뭐 입덕하려고 지금 줄을 섰습니다, 지금. 그럼요. 자, 그리고 우리 용PD의 계획이 올해 윤두준 첫 솔로곡으로 트로트를 준비 중이다. 제목이 심장이 두준두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심장이 두준두준, 심장이 두준두준. 이거 있는 건가요?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내 다니 까라라. 샤바샤바, 샤바샤바. 심장이 두준두준. 아, 있는데, 이거? 이 노래 있는데? 여보, 당신 사랑해요. 여보, 당신 사랑해요.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두준군을 트로트를 시키려고? 아, 두준이가 트로트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 잘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무빙 같은 게 약간 좀 그런 트로트의 그런 느낌이 나요. 혹시 트로트 좀 한 소절만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느낌만 좀 보게? 뭐가 있죠? 아, 노래방 기가 있대요. 아니 이게 특집인데 자꾸 저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용PD의 계획이니까. 특집은 아니야. 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야, 이거 무조건. 같이 하자, PD랑. 무조건. 세이. 무조건, 무조건이야. 세이, 세이. 예, 와. 와, 진짜 노래방 같아. 짱이다. 자, 오늘 박상철 씨의 무조건 음악 주세요. 알긴 알지. 알긴 알지. 아, 노래 나오네.